배우 공효진이 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. 공효진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곧 다가올 생일 때 여러분의 넘치는 축하만 받을게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. 그는 선물을 배달하며 배출되는 탄소,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는 소중한 케이크 그리고 한꺼번에 모이는 포장재가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그는 모여있는 꽃과 선물을 보면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어서 놀랐고 감동스럽지만 한편으론 그 모든 게 너무 아깝다라며 생일 선물을 거절하는 이유를 밝혔다. 또한 그는 저의 팬들이라면 제 마음을 잘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다. 이번엔 선물과 꽃 그리고 케이크를 기부합시다 라고 덧붙였다. 한편 공효진은 작년 KBS 오늘부터 무야계에 출연, 환경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. 그는 촬영 마지막 날, 촬영은 끝났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다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전한 바 있다. 또한 공효진은 방송 내내 여타 예능이 되고 싶지 않다며 지구보호의 입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다. 황남경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